ISK를 설치하기 위해 설치 파일을 다운로드 받도록 할게요. 쿠키 설정을 적당하게 해주시고요. 커뮤니티 서버를 클릭해서 각자 OS에 맞는 설치 파일을 다운로드 받아줍니다. 패키지 파일을 더블 클릭해주고요. 허용을 누르고 설치를 시작해줍니다. 본인 PC에 설정된 패스워드를 입력해주고요. 마이SQL 루트 계정에서 사용할 패스워드를 설정을 해줍니다. 설치가 끝났습니다. MySQL이 잘 있는지 확인을 한번 해보면 여기 돌고래가 보이고요. 클릭을 하면 MySQL 경로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럼 터미널을 이용해서 MySQL에 접속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아까 확인했던 경로로 따라서 들어가 주고요. 루트 계정으로 접속을 해줍니다. 설치할 때 설정했었던 루트 계정 패스워드를 입력을 해주시고요. 테스트로 사용할 계정을 한번 생성을 해줘 볼게요. 이제 세팅이 끝났습니다. 바이. 다음 단계는 디비버 툴 설치입니다. 마찬가지로 OS에 맞는 설치 파일을 다운로드 받아주시고요. 실행을 시켜줍니다. 프로젝트 탭을 열면 저 같은 경우는 전에 미리 연결을 해놨던 오라클이 보이고요. 이제 MySQL을 연결해 보도록 할게요. 루트 계정 패스워드를 입력을 하고 데이터베이스 이름을 설정을 해줍니다. 간단하게 연결이 끝났고요. 유저를 보시면 아까 터미널에서 생성해 놓았던 테스트 계정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럼 간단하게 SQL을 작성해 보도록 할게요. 테이블 목록을 한번 확인해 보고요. 테이블을 한번 생성해 보겠습니다. 생성이 됐고, 셀렉트를 해보면 이렇게 테이블이 존재하는 걸알 수가 있죠. 데이터도 한번 넣어봅니다. 다시 셀렉트해서 확인 한번 해보고, 저는 개인적으로 오토커밋을 선호하지 않기 때문에 설정에서 오토커밋 해제를 시켜주도록 하겠습니다. 끝.